신곡에 맞춰 나온 안무. 이거 많았구나 봐. 안무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 안무가 나왔거든요. 정말 날 생각해서 만든 거야. 내가 행사 다닐 때 지금 요즘에 안무 하잖아. 그런 뭐라 그래, 되게 귀여운 사람들 귀엽다 그랬거든. 맞아, 맞아. 내가 춤출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든 것 같은 거. 과연 미애 씨가 소화할 정도인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본다. 그런데 엄마보다 먼저 반응하는 아이들. 아, 숨을 진짜 웃기다. 여기잖아. 오. 잘하는데? 내가 이거 계속 틀어놔야겠다. 나 이런 거 잘해. 금방 배우겠는데? 일단 자신감부터 장착하고 댄스에 집중한다. 연예인 엄마 덕에 온 집안이 춤바람이다. 어쩐지 노래보다 춤에 더 열중하는 모습. 제가 갖지 못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 친구 춤추면 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끼가 있는 것 같은 게 누가 조금만 옆에서 가르쳐주면 약간 좀 재능이 보여요.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기대하세요. 오랜만에 큰 소리를 다친다. 없는 줄? 안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연습실. 춤 너무 좋던데요? 이만하면 해볼 만하다. 만만하게 보았건만. 돌려서 잡아. 어쩐지 따로 노는 몸과 마음. 미애 씨, 웃음기가 사라졌다. 뚝딱뚝딱 어색하게 꺾이는 관절. 거꾸로. 아, 거꾸로? 이렇게. 애초에 예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다. 아, 나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아, 춤 자신했다 그랬는데. 창피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고 있을지. 시작. 아이고, 안 되잖아. 진짜 안되면 지켜보는 성환씨는 그저 웃음만 난다. 좀 귀염귀염 하잖아요. 춤도 좀 귀엽고 네, 그리고 뭐, 저 모습도 웃긴데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막 집중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게 좀 흐뭇한 것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야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 힘들 때 주저앉았다면 15년 무명 세월을 견디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이걸로 행사 다니면은 살 금방 빠지겠는데. 만약에 상중하를 나눈다면 저 어느 쯤에 한 중? 일반인들 중에. 일반인 중으로 따지면 중. 중? 네. 중하 아니면 중상? 말 잘해야 되세요. 중상상? 세운요.
웃음도 많고. 아무래도 춤을 춰야 되나 봐요. 좀 우울해. 사실 좀 이제 우울했어요. 이렇게 아프고 나서 행사를 하면서도 혼자 이렇게 무대에서 막 노래를 하고 하면 약간은 좀 우중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안무 팀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호흡을 맞추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에너지도 생기고 즐거운 것 같아요. 어?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온 길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잠시 짬을 냈다. 물제비 이거 하면 내가 50개 정도 하겠는데. 하는 오 잘하는데. 두 번. 두 번 같이 두 번. 지난 1년 미애 씨 가족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밌지. 저는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냥 아프고 나니까 그 사소한 것도 다 이제 이뻐 보이는 거지. 우와 이거 봐. 하트래 인사이가. 누구 주려고? 엄마. 이거 엄마 주려고 주웠어? 네. 하트돌이네요. 하트돌. 애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크더라고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애들 크는 거 보는 재미.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줌마 잘 올라오는데. 왜 아빠는 왜 아줌마 살고 해요? 어? 우와. 그치 좋지. 오, 좋네. 그래, 숭어 보고 싶지? 거 봐. 인성이 오빠는 숭어 보고 싶대잖아. 엄마도 숭어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집에 갈래. 나는 자면 그 숭어 생각 갔어? 나도 숭어처럼 생각시켜서. 혹시? 저 고래 아니야? 어디? 고래 어딨어? 정말 또하네. 있겠냐, 고래가. 가족은 미애 씨의 빛나는 현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제 공연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예전에 그랬듯 손수 화장을 한다. 그 사이 성환 씨는 식사 대령. 우 대박 대박. 맛집 투어 대신 맛집 배달이지만. 일로 와. 이것도 나름 추억이고 낭만이 된다. 맛있는데? 우리가 더 잘 돼서 전담 매니저를 줘야겠어. 왜? 응? 편하게 막걸리 먹게. 또 앉아있네. 야. 매니저가 있으면 당신이 안 잘라야지. 나 가끔씩 또 당신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앨범을 내야 돼. 앨범 낼 거라니까. 당신 게 먼저니까 그러지. 희망사항이에요. 낼 거예요. 그럼 더 행복할 것 같아. 피디님도 사서 들으세요. 네. 제 친필 사인 해드릴게요. 웃긴다. 더 행복해지려고 성환 씨는 꿈을 놓지 않는다. 삶은 움직이고 사람은 변하지만 부여잡고 있으면 종종 꿈을 이루는 날이 있다.
대기실. 부부의 이름이 쓰인 대기실. 안녕. 안녕하세요. 첫째. 둘째. 제가 셋째. 셋째. 막내는 집에 있어요. 저 정민 씨 우리가 모시기로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잖아요. 네. 이게 인원이 지금 거의 8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이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딱 목청이 좀 크죠. 네. 딱 보고 저기 언젠가 내가 모신다 이랬어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두 분이 네. 두 분이 듀엣을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아, 미안하지만. 아니. 너 아니 근데 너무 노래 잘해. 아 그래요? 뭐? 당근인지 채찍인지 어깨를 누르는 칭찬. 21년이 됐다. 오 남편이 울산에서 통화돼. 그래 21년이라니까 더 잘해줘야겠는데? 아, 뒤에가 아니 해줘야지 잘 좀 해줘 좀 야 이거 어? 아까 어제 식당 갔는데 울산에 어떤 아줌마 그 직원분이 나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는 거야 진짜 울산에서 먹히는 거네? 괜찮아요 난 저국에서 먹히잖아 그 정도 내가 가져야지 되게 좋았겠네요 아 부끄러웠어요 아, 네. 맨날 부끄러워 왜 미애 씨도 기술을 총동원해 남편을 단장한다. 아, 오늘 물도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목 컨디션 좋겠군요. 안녕하세요. 행사 잘 하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 아줌마 이건 잘하네 메이커. 네? 안녕하세요. 공연 3시간 전 리허설을 시작한다. 천년바위.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어울리는 트로트 가수와 오케스트라. 무대에 함께 오를 성환 씨도 박수가 절로 나온다. 네, 제가 이쪽 장르 약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저기서 네네. 제가 하는 거를 보고 괜찮으면 빙시 웃으시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웃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또는 이렇게. 코로나 이후 숨죽였던 공연들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는 반가운 연말. 팬들도 한다름에 달려왔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파주에. 파주요? 예. 파주에서 울산까지요? 예. 6시간 40분. 6시간 40분 내려가서 왔어요. 부천. 부천이요? 네. 아버님은? 네, 시와요. 경기도 시와요? 네, 시와. 예. 이토록 절절한 사랑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드디어 공연이 시작된다.
또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이런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픈 동안에도 펄펄 끓어오르던 갈망. 를 절제하고도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어. 미애 씨는 수없이 자신을 다그쳤다. 시간을 겪고 함께 오른 무대라 더 의미가 깊다. 수줍은 고백처럼 마음을 안아주는 노래. 무대 위가 온통 핑크빛이다. 무대 경험이 없으니까 좀 떨긴 떨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예전에 이렇게 떨었다니까요. 야, 내가 어찌 이렇게 했냐? 아 진짜 오바한데 그건 아니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 걱정 많이 했는데 좋았어. 아 잘했어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술 한 잔 드시죠. 아 네.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겠습니다. 아 술 한 잔 드세요. 아 시원하게 네,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팬들의 짜릿한 환호도 오늘은 부부가 함께 나눈다. 그러는 사이 차 앞을 가로막은 상자들. 이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란다. 과자 떨어질 만하면 주시고 떨어질 만하면 주시고.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 감사한데. 트렁크에 다 실리지 않을 정도.
가수를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챙겨주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메라부터 준비한다. 알았어. 아까 아이스크림 먹는 게 이뻐가지고 빨리 뚜껑 닫으라 그랬어요. 찍어보려고. 아빠 마음엔 영원히 잡고 싶은 순간이 있다. 아이스크림이 여기 끝에서부터 넣었거든? 그래서 놓은 것부터 이렇게 끌어가서 이렇게 먹는다. 아, 그냥 이렇게 먹어. 슬그머니 잠을 깬 승우는 사남매의 활용 점정. 근데 틈틈이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나중에 그냥 우리 일기장처럼 해도 좋을 것 같아. 나는 니네 담고 좋은데 난 내가 해야 돼. 카메라를 연 김에 미애 씨의 개인 방송도 찍기로 했다. 안 보여. 완전 안 보여. 했어? 나름 구상한 아이디어는 음료수를 마시고 알아맞히는 게임. 미키스. 오케이. 목표가 보이면 무섭게 집중하는 미애 씨. 마시고 또 마시고 열심히 배를 채워가는데 근데 당신 거 날아간 것 같아. 날카로운 침묵에 고개를 숙인다. 열심히 먹었더니 날아갔다고요? 뭐라고 말을 해도 이미 백기를 든 표정. 맞추겠다고 이 싫어하는 탄산 꾸역꾸역 다 먹었더니 날라갔다고. 아이들을 찍을 수고. 때까진 분명 괜찮았는데 뭐 용량이 없어? 어?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조절할 수 있는데 알았어 우선. 막 부글부글 거려 지금 이거 먹었더니. 메모리가 다 찼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뭐 저런 맨날 저래요. 너무 너무 뻔한 지금 행동을 해가지고 놀랍지도 않다. 메모리침을 바꿔올게. 아내 심기가 더 사나워지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한다. 편집하고. 그 디테일 나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어서 끊겼습니다. 물어보자. 우선 날려먹은 거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할게요. 헷갈리는 거. 개인 방송 콘텐츠로 올릴 음료수 알아맞히기 게임. 미애 씨, 꺼져가는 승부욕에 다시 불을 지핀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더 헷갈리잖아. 서프 뉴스. 스프라이트 맞네. 했잖아,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하니까요? 네. 아, 진짜 짜증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탄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많이 먹었네. 나 이거를 다 맨날 찍으면 뭐 아니야. 올리지도 않는 거. 나 찍어서 올리는 걸 제대로 못 봤어. 제가 아까 왜 멈춘 줄 아세요? 이 메모리 카드에 영상이 너무 많아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린 것도. 아까 보니까 승우가 금년 봄에 밥 먹는 영상이 있더라고. 그거를 새로운 음료수가 태어난 거. 성환 씨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드디어 2023년. 새해 첫 행사는 대구에서 열렸다. 지방 공연은 늘 변수의 연속. 하마터면 오늘도 늦을 뻔했다. 어? 마이크 체크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갑시다. 예. 늘 그렇듯 성환 씨는
아내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 무대를 체크한다. 정미. 노래 잘하시네. 네. 네. 그래요. 아니, 우리 저 노래 잘하네. 영대 국악과 제 아, 제자. 그러죠? 네. 오늘 네.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네. 네. 그래요. 열심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자세히 생각했고. 처음 봬요. 아. 어, 처음 뵀어요. 아, 처음 뵀어요? 네. 떨렸어요. 앞에 계시는지도 몰랐네. 깜짝이야. 갑자기 인사시켜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다. 오늘 뵀어요. 잘한대요. 나도 잘한대요. 연예인이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다. 슬퍽하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꾼. 미애 씨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사익 쌤도 뵙고 어릴 때 야, 언제 장사익 쌤이랑 한 무대 서보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네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오늘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무대를 서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르는 노래.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 정리해 왔구나 이렇게 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안녕하세요. 신곡 발표에 앞서 할 일이 많다. 카메라가 대기 중인 안무 연습실.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때인데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뮤직비디오 치곤 다소 소박한 촬영. 나는 템포를 더 빨리 했어.
미애 씨는 이 영상에 땀 냄새가 느껴졌으면 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솔하게 담기길 원했다.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잠적을 선택했던 그녀. 이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싶다.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미가 저렇게 다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딱 거기까지만 나가면 돼요. 아이들은 좀 요런 그냥 아무것도 없을 최선을 다해 또 다른 모습에 도전한다. 근데 귀엽네. 아.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한 변신. 뭐 손가락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로 옛날에 막 그랬잖아 막 이런 거. 아, 고개도 살짝살짝씩 바꿔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옛날 사진의 특징이 제가 봤을 땐 턱을 이렇게 되게 많이 드는 느낌이에요. 항상 약간 깔보는 느낌으로 쉬시기베리 하면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스스로도 부끄러워 웃음이 난다. 하지만 지금은 1990년대라 주문을 걸고 마음속 잘 노는 언니를 소환해낸다. 그저 웃지요. 아, 빨리 돈가스 먹으러 가고 싶다. 아, 배고파요 지금. 아, 근데 잘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는 저희 와이프가 고르는 거니까 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요거? 나만의 궤도를 벗어난 경험.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오늘 저녁은 재훈이가 나섰다. 계란으로 뭐 할 건데요? 계란찜이요. 계란찜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예. 초등학생 때부터 했어. 저 요리가 유일하게 재훈이가 잘하는 요리예요. 재훈이가 하면 제일 맛있어요. 맞죠? 맞아. 재훈이표 달걀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 간장이란다. 계란찜 할 때 간장 넣어요? 예. 아니 밍밍해서. 부쩍 요리에 관심을 보이는 재훈이.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다. 이거는 엄마 너무 엄마 정미애의 요리 강습. 그럼 이건 어떻게, 자 수학적 공식, 자 갑자기? 지금 이게 나왔어. 원래 이 모양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썰어야 될까? 얘처럼 썰려면 종목은 그치? 된장찌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똑똑한데. 맞아 맞아. 오 잘한다. 감자는 뚜꺼야 맛있거든. 이렇게. 왜 배우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이제 그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이 자식이 벌써 벌써 부모랑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거. 안 되겠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왜 배우고 싶은지. 근데 멀었다. 알지? 5년 정도 남았나? 뭐 5년? 얘가 정신 나갔네. 왜요? 아닌데? 혼자 살기 안 놔둘 건데. 계속 끼고 있을 건데. 자, 손 조심해야 돼. 항상 손. 속셈은 앙큼해도 엄마 눈엔 마냥 어린애다. 피가 나면은 안 돼요. 애기죠. 성인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막 불안하고. 애기 흉내 내는 거야? 불안하고. 진짜 뭐 왜 우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어? 니는 엄마 새끼니까.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찌개를 끓이는지 깨를 볶는 건지 아무튼 맛있는 냄새가 물씬 난다. 오, 재영아 계란찜 굿. 동생이가 옷이 아빠 옷이 녹이 지우고. 응. 간 너무 잘 됐는데. 오랜만에 옹기종기 식탁에 둘러앉는다. 이미 알아야 될 게 있어. 이 계란찜, 된장찌개, 네. 소세지, 네. 여기 분홍 소세지까지 다 형이 만든 거야. 네, 거의 내 스타일. 오, 이야. 뭘 바가지가. 형아 거 맛있다. 유성아, 그럼 여기서 질문. 엄마가 하는 게 맛있어, 형아 하는 게 맛있어. 이거는 좀 어렵다. 뭐로 하지? 과연 누굴까? 모두 다요. 모두 다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를 만족시킨 현명한 대답. 엄마 이거 올려주세요. 얼마 동안 제가 밥을 못했어요. 뜨거운 물 다 왔어. 뭐 맛을 볼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했는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실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같이 밥 먹고 뭐 여기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뭐 모든 것들, 감정, 모든 감정들이 그냥 다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점점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다가올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다 먹었어? 야, 근데 지금 엄청 잘 먹었네. 다 먹었어? 드디어 신곡을 녹음하는 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크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화가 잘 안 돌아. 근데 나는 이 노래도 트로트 느낌을 그렇게 많이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좀 살려야 된다고 봐. 살려도 좋고. 그러니까 꼭 살려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지. 수술과 투병 이후 처음 내는 노래. 연습한 걸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어떡해요. 괜찮아요. 프로시니까. 근데 별로 못했어요. 연습을 그래요? 못해가지고. 네. 솔직히 너무 급하게 잡긴 네. 했어요. 근데 아 유일하게 알고 계세요. 어떤 걸요? 제가 아픈 걸. 아, 아. 네. 그렇죠. 알아야지 이게 되니까. 맞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제가 생각해서 쓴 곡이죠, 이번 곡이. 네. 대표님이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니 아프고 난 후 미애 씨는 많은 감정을 겪었다. 네, 그 시간이 만들어낸 노래. 세상 말을 하지 힘들 거라고 조용히 남은 인생
세상이 두려워도 이겨낸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인 거야. 정도. 왜요? 일로 와요. 많이 불러도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아니야. 나 지금 목도 안 풀리고 너무 아니, 떨려서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톤이 응. 좀 슬픈 톤이거든. 밝아야 돼요. 이 좀 힘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왜냐면 이게 희망을 주는 가사인데 응.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노래에 집중하는 미애 씨. 세상은 말을 하지 힘들 거라고 조용히 남은 인생 쉽게 살라고 세상이 두려워도 이겨낸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인 거야. 오 예술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전 좋습니다. 어떠세요 본인은? 전 모르겠어요. 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전. 네. 뭐 부족하시면 더 하셔도 돼요. 좀 쫄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쫀다기 신경 쓴 티는 나. 맞아 신경 쓴 티는 나. 예 이거 살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폐쇄 공포증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옛날엔 더 심했는데. 운명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람 찾아올 거야. 좋은데?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래요? 근데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거는 마지막이라서 걱정 붙들어 매를 진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질러보는 게 어떨까. 이것도 좋긴 한데요. 바다처럼 매! 이렇게? 네. 매! 진성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마이크 폭발시키겠는데? 인생은 오늘이 처음처럼 사랑은 내일이 엔딩처럼 멋대로 멋지게 사는 거야 걱정 붙들어 매. 아, 용기가 조금 생겼어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잃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아, 나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생겼죠.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문득 찾아온 불행에 숨죽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불행은 인생의 여정일 뿐 그 속에도 행복의 씨앗이 있고 그 싹을 틔운 건 가족이었다. 그렇게 깊어진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가수 정미애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를 다시 시작한다.